이봐요.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? 난 아무 짓도 안 했어. 그냥 우연히 본 것뿐이라고. 신문사에 찾아간 건 내가 본 거랑 아무 상관없어. 사람 좀 찾으러 그런 거야. 정말 정말 아무것도 못 봤어. 봐도 몰라. 나 아직 죽으면 안 돼. 나 아직 해야 될 일이 있어. 사람을 좀 찾아야 돼. 그럼 그 사람 좀 찾고 난 다음에 죽여. 나는 그런 거 몰라. 그냥 아줌마 죽여달라는 의뢰만 받았을 뿐이야. 금방 끝나. 아, 아. 그러게, 이기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나서고 그래? 목걸이 예쁘네. 넌 소린. 엄마 거야. 보통에 힘들어하다. 도망간 엄마. 처음엔 원망도 많이 했는데, 오죽하면 도망갔나 싶어. 지금은 좀 이해하는 편이야. 꼭한 번은 만나보고 싶어. 내가 꼭 찾아줄게. 걱정하지 마. 아, 아씨. 야, 너 이씨. 어쩌다 이렇게 됐어? 뭐 하는 사람이야? 사연이 있어 보여서
그렇다고 뭐 살려주는 건 아니지만 죽어서라도 간직하고 싶다거나 미련 같은 거 뭐든 있는 거 그 그런 거 있으면 들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. 아줌마 혹시 돈 가진 거 있나? 원하는 게 돈이야? 돈이라면 얼마든지 주시... 아니 아니 내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아줌마 노잣돈이라도 있나 해서. 요즘은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더라고 사람들이. 아줌마, 애들이 왜 아줌마 지갑에 있지? 그 애들 찾아야 해. 제발 풀어줘. 조용히 하고! 묻는 말에만 대답해. 애들이 왜 여기 있는 거? 내 애들이야. 애들을 봐서라도 살려줘. 제발. 나는 킬러다. 난 의뢰를 받아 사람을 죽이는 일이 직업이다. 의뢰받은 일은 실패한 적 없고 인정에 의해 살려둔 적도 없다. 쇼를 안 해주네. 나는 킬러다.